육성을 하고 지역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특히 경남의 동부와 서부 이렇게 두 지역으로 나누어서 총 40명의 활동가분들이 이 과정을 함께 하면서 지역의 문제를 함께 고민해보고 주민들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2년 사회혁신활동가 진행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국회에 대한 경례. 문미경 교수님이십니다. 경상대학교 대학교육혁신본부 공유대학 플랫폼 임완철 교수님이십니다. 네. 사무국장 신현재입니다. 경상남도가 주최하고 미래가치 교육연구소가 주관한 2022년 사회혁신활동가 양성과정을 성실히 이수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2년 12월 5일 경남도지사 박완수. 네, 축하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이제 뒤쪽으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미래가치가 있는 마을 조 어울 발표 전을 맡은 이영도라고 합니다. 지형적으로는 밀양이랑 가깝고요. 지리적 주소 직종으로는 밀양시 삼랑진 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8월 17일부터 11월 30일 3개월 동안 또 함께 하고 또 여러 선생님들에게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저는 참 기쁩니다. 저희 조는 그는 밀양에서 두 명, 창원에서 두 명, 김해에서 한 분. 저희 팀 이름이 이제 열정 무술이들인데 저희 팀장님이 열정 무술입니다. 그리고 저희 다섯 명이 들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힘을 실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활동을 해봤습니다. 저희 그 조원들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여섯 명이 했습니다. 저는 되게 복받았더라고요. 다른 팀은 다섯 분이신데 저희는 여섯 명에서 너무 반갑습니다. 끝까지 간다 어저 노홍일입니다.